7번째 강의입니다. 7강이죠.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이 기도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교재 20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염시태가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성의 기도문의 첫 구절을 근거로 해서도 초기 교회에 많은 민간 전승들이 있었고 그것이 모아지면서 많은 교부들이 무연시태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해왔고, 동방교회 신학자들도 이 교리를 반대는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4개거든요. 첫 번째, 늘 말씀드린 것처럼 431년에 발표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55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바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시다.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발표했어요. 네. 다음에 세 번째, 네 번,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뭐 초기 교회 때니까 동방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개신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도 그랬고 그 성서 신학자 카톨릭 그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성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런 표현들 구세사에서 중요한 협력자로서 그런데 이제 그두 나머지 두 개. 무염시태하고 성모승천 이두 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 비오 9세 교황께서 무염시태를 또 교황 12세 비오 12세 교황께서 성모승천 교리를 선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신교도 그렇고 동방교회도 이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동방교회하고 개신교 받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염시태에 대한 것을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이 교회를 반대는 하지만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완벽한 청정함을 맑고 깨끗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도 무염시태를 하느님의 모성과 관련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신학자 로스키라는 분이 블라디미르 로스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성덕에 있어서 최고 위치에 있다. 따라서 세상의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세상 죄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마리아다. 따라서 죄는 마리아 그녀 안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또 동방교회의 유명한 또 러시아 출신의 신학자죠. 에브도큐보프, 뭐 로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폴 에브도큐보프라고 하는 이 동방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블라디르 로스키는 뉴욕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신학자이고요. 폴 에드보큐 에브도키모프는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에브도키모프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두가 아담의 후손에 유기적으로, 오가닉적인 파티스페이션이죠. 유기적인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죄의 운명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죄의 연대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나누고 운명은 죄의 운명을 나누고는 있지만 마리아는 자신 안에서 인격적 모든 부정과 악으로부터 보존됐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마리아를 신성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마리아에 대한 이 무염시태와 성모승천 교회는 1894년도, 1950년도에 각각이 선포됐는데 그 시대를 보세요.
아, 그 시대는 2차 바탕, 2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또 유럽 전국에 있어서 많은 서로 전쟁과 아울러서 절망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절망 상태에 있는 세상에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과 전쟁과 미움으로 이렇게 섞여 있지만 교회는 성모님처럼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 있다. 그럼 우리 희망을 갖자.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원죄 없는, 본래 원죄 없는, 본래 죄가 없는 그런 부분 돌아가자는 그런 희망이지 무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모님을 막 이렇게 신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모 성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가 지금 2년째 가고 있고 좀 3년, 4년째 간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아마 프란스 교황님께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이걸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참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도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저도 유튜브로 이런 성모님, 신심, 훈화하는 것도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을 위한 것이기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성모님의 전구로 믿음이 든든해져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성모 신심 훈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표현하는 마리아가 인격적 모든 부정에서 보존됐다는 뜻, 이러한 뜻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더라도 인간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본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방 정교의 신학자들이 가톨릭의 마리아 교리 무념시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마리아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아 짊어진 죄, 곧 원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의 본성에는 마리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믿을 교리의 무념시태는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역시 우리 본성을 취했지만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천사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힘은 인격적 모든 악을 이겨냈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안에서 스스로 효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 있고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갈등, 또 일본, 또 여러 지금 여러 동아시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제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성장했던 나라가 자꾸 퇴보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었던 곳에서 또 실체가 드러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책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참으로 수고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이 수고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수고가 코로나 때 정말 정성을 다한 것처럼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정성을 다했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레스트릭션 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흐름 속에서 순응은 해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날 즉시에는 백성들에게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싸울랐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무념시대 교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의 힘을 가지고 우리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